아들의 모습에서 눈치채셨나요?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이 머리 스타일. 논산훈련소 역사와 함께 온 55년 전통의 이발소를 찾아갔는데요. 예전하고는 다르게 한산한 이발소.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이발소 모습 그대로 오래된 물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. 50여 년이 됐다는 수동식 빨강도 그대로네요. 오랜 세월과 추억이 담긴 할아버지의 바리깡, 과연 기능은 그대로인지 확인해봤습니다. 이 손님, 이 머리? 이 머릿결을 이렇게 깎으시는데 어렵진 않으세요? 뭘 어려워, 조금 뭐 빡빡 깎는데. 예전엔 100명이면 100명 모두 이렇게 수동식 바리깡으로 머리카락 한올한올 정성스레 깎았다는데, 아니 이렇게 해서 다 언제 깎아요? 지금은 편리한 전기 바리깡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. 해병대 머리 깎는 거 이제. 55년의 경력이라면 이 정도 속도는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보는 제작진.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한두 명밖에 오지 않는다는데. 손님이 다 떨어졌지. 젊은 사람들 미장원으로 가고, 애기들도 미장원으로 가고. 지금은 할아버지 이발소를 찾는 손님이 많지 않기에 예전 실력을 보여주기에도 쉽지 않았는데,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어려워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년의 이발사. 논산훈련소의 역사로 남을 55년의 경력. 파릇파릇 20대였던 젊은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, 그 사람의 아들이 다시 이곳을 찾는 그 세월 자체가 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, 아쉽게도 달인에 방송될 수는 없었습니다. 세상은 넓고 달인은 많다. 전국 방방곡곡에 존재하는 모든 달인을 만날 때까지 제작진의 고군분투는 계속됩니다. 쭉! 분들께는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G&B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K-스터디 한국 원격 평생 교육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건강기능식품 녹십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